앞선 5라운드에서도 승리를 따낼 수 있었던 KGC 리바운드 싸움을 대단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고 전승한 이번 석점 1대 나우시였습니다. 지금 타이밍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제르드 서비스죠. 밀고 들어가면서 페이드어웨이 크게 스텝 밟았습니다만 짧았습니다. 네, 지금은 약간 피하듯이 슛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성공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네요. 네, 자 미스매치죠. 페이스업 전환 이후에 렉스루 빠르게 돌렸습니다. 외곽 김정현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리바운드 단속. 자 어렵게 빼주는데요. 살려냈습니다. 반대 길게. 그리고 왼쪽 사이드스텝 뺏었습니다. 높게 뛰어옵니다. 떨어집니다. 정현. 자, KGC는 오늘 이 세컨찬스를 상대에게 내줘서는 어려운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10점 차까지 추격하는 안양 KGC 29-19 송교창 오드리블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들어갑니다. 공략이 확실하게 주요했던 송교창 선수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1차적으로는 썰린저에게 투입이 됩니다. 스텝백. 자 설린저 슛거리가 대체로 짧고요. 이번엔 오세근의 공격 리바운드 블락샷! 송교창! 이번엔 창렬이 방패였습니다. 송창용 트랜지션 득점 실패 다시 송교창! 다섯 명의 선수가 런을 해주면서 지금 득점 기회를 너무 쉽게 잡고 있는 KCC예요. 소위 말하는 포스를 뽑아내고 있는 오늘 경기의 KCC입니다. 제라드 설린저 라거나 달리고 슛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라거나 선수가 절대 물러서지 않죠. 네. 전성현도 오늘 슛 기회를 많이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왼손 돌아 들어가면서 자, 잘라 들어가면서의 두 점마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두 선수가 겹칩니다. 자, 헤드볼. 전성현 선수가 비록 슛은 실패했지만 또 볼을 향한 집념을 한번 보여줬네요. 네. 다시 볼까요? 여기서 일단 쳐낸 동작이 있었고 집념을 보여줬던 전성현. 헬드볼이 선언됐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송교창 렉스 드리블 오세근을 상대합니다. 공격 상황 속에서 왼손 올라갑니다. 정말 외곽이면 외곽 돌파까지 송교창 선수를 막기는 너무나도 까다롭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도 오세근에게 엔트리 패스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탑에서 윌리엄슨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인사이드에서 조금 더 힘을 내줘야 하는 KGC네요. 네, 3쿼터 출발합니다. 자, 체격의 우위 오세근. 자, 송교창이 어떻게든 버텨내면서 공격권을 따냅니다. 아 지금도 송교창 선수 아주 잘 버텨줬어요. 순간적인 4대 4 마운드 넘버 길게 패스아웃 이정현 라인 확인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약간 길었습니다. 송교창 자, 유현준이 반격을 시도합니다. 반격에 성공합니다. 유현준 아 이재도 선수가 지금 유현준 선수를 너무 쉽게 보네요. 송교창 자 떠올랐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맞춰 보냅니다. 아, 라거나 선수 또 리바운드 참여해요. 네. 자, 떠오른 채 득점! 아, 지금 완벽한 패턴이에요. 함께 예, 득점 이후에 또 서로에게 손을 돌렸던 이정현과 송교창이었습니다. 팀의 개인 두 자리 득점에 올라서는 연속 석점 보였습니다. 자, 스위치 시도 송교창 석점! 아, 오늘 KCC 선수들 막기가 쉽지 않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내 외곽을 가리지 않고 KCC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15점차 게임입니다. 안양 KDC의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서린저 갑니다. 석점 이번에 실패. 지금 플렉스 오펜스를 통해서 지금 좋은 또 슈찬스가 났어요. 3초 만에 넘어왔습니다. 패스베이크와 아이페이크 이후에 이정현 다시 한번 패스베이크 자 TV 송교창 아 지금 썰린저 선수 높이를 뭐 송교창 선수가 무시하듯이 올라가네요. 네 탑에서 썰린저 아 KCC가 또 빠르게 수비 정돈이 되죠. 1대1 시도 접근 마저 시도합니다. 에워싸입니다. 자 트랩 디펜스인데 뺏겼어요. KCC 턴오버 얼리오 패스 준비 구패스예요. 송교창 투에더크 역시 유현진 선수는 송교창 선수를 또 찾아주네요. 그렇습니다. 실했던 트랜지션 이상의 트랜지션은 없습니다. 썰린저 자, 라거나가 복귀를 했습니다. 송교창도 들어왔고요. 크게 스텝백 자 썰린저 라거나의 네, 클로저 수비가 통했습니다. 네 지금도 약간은 무리한 공격이었어요. 네, 4쿼터에 8득점을 만들고 있는 KCC의 공격입니다. 이정현 공 어디로 송교창에게 오늘 더블더블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송교창 찍고 갑니다. 자 득점은 되지 않았는데 반칙입니다. 아 지금 송교창 선수의 지금 돌파 훌륭했습니다. 네 더군다나 원정 팬들의 또 방해가 있는 상황 두 번째 자유투는 사실 수치를 따라가겠습니다.